오신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죠.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해서 어제는 미세먼지가 좀 짙어가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낮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저희 집에 이꼬지 아이들을 소개할까 한답니다. 여기 보세요. 살구미인거 이쁘죠? 얘가 외목대를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하면서 제가 이 꼬지를 매다이를 했는데 살구미임금은 두개 현재 성공했다 해야 되나요? 이거 보세요. 아주 아가예요. 그리고 얘는 용어리 이꼬지. 얘도 요 이거는 저기 분홍용을 얘는 그냥 용어리죠. 저희는 집에 이꼬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력이 없은지 어쩐지 잘안 돼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몇개 아이를 오늘 살피다가 봐서 제가 올리고 온답니다. 얘 분홍용어리예요. 얘는 잘된 아기예요. 얘는 이름도 잘 몰라요. 이거는 덴트라잼인지 레티지아인지 제가 웃자라서 정리를 전에 적심을 하면서 이 아이 메다이를 올려뒀답니다. 얘는 지금 새파라니 뿌리도 튼실하고 잎도 잘나고 나름 이 튼실하게 꽂이가 된것 같아요. 저는 전에 한번 해보니까 잎 해서 뿌리만 많이 나고 자구도 안 나오고 또 자구가 나면 뿌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 꼬지를 다 실패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매다 얘도 레티지아 같은데 밑에 뿌리가 튼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구가 조그맣게 올라오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열심히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키우고 있답니다. 제일 잘 되는 거는 저희는 초보자. 여기 염자 이꼬지. 재밌게 잘 돼요. 뿌리도 잘 내리고, 튼실이 잘 크고. 지금 이 메다이에요. 메다이인데 한 잎에서 메다이가 나와가지고 얘는 풍성하게 올라오죠. 잘 되죠. 툭 올리놓은 뿌리나 뭐툭 심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좀 염자도 좀 제법 몇다 있어요. 다음에 염자 자랑 한번 할게요. 염자는 잘 되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자라진 이 보라보라 하면서 흰 분에 이쁘죠? 우아하고. 근데 얘가 너무 웃자라고 미워서 제가 적심을 했답니다. 적심하고 한 3일 말렸다가 이렇게 오늘 화분에 심어줬답니다. 싱싱하고 예쁘긴 한데 뭐라 해야 되나 약간 푹 자라서 위에가 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두 식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이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용발 톱바이소 재활용 주전자 아니 주전자죠. 컵이 아니고 이게 다양하게 이게 재활용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세 아이를 이렇게 따로 심어주고 왔답니다. 저기 여러 큰 데다가 이래 모둠심게 해갖고 심은 한 있는데 지금 자리를 이제 뿌리 내리고 잡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예쁜 모습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소. 햇빛을 좀더 봐야 되겠죠. 그치. 이게 빨갛게 물이 돌고 예쁜 아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아직 초록이 바이소리랍니다. 오늘은 저희 집 이꼬지 아이들을 한번 소개했답니다. 그리고 산저 뒤에 오늘 무슨 공사한다고 좀 시끄럽죠. 크레인이 하루 종일 쿵닥쿵닥 하고 있어요. 제 보호 차원에서 공사한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이 다육이들 잎에서 새 뿌리와 자구가 올라오는 거 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